오늘의 주제는 이제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세종 빼고 규제 해제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역대급으로 32조라는 토지 보상금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슈들이 큼직하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기회를 내가 놓치신 분들이 이전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확실하게 기회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7월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니까 송도 아파트값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기존에는 아파트값만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어떻다? 분양권도 2억에서 3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송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보시면은 강남도 꺾였다. 그래서 금리 인상, 그래서 고금리 불황 우려에 서울 아파트값도 6주째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기사만 보셔도 죄다 하락 기사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분양권, 아파트, 그다음에 사실 청약시장도 지금 현재는 매우 저조하다. 그리고 우리가 꺾이지 않을 것만 같은 강남마저도 지금 살짝 하락 반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굳건하게 지키던 서초도 어떻게 되고 있다? 조금씩 빠지고 있다. 근데 서초는 특히 거래량이 또 매우 낮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님들께서 현재 상황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규제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 자, 그래서 이제 해제된 지역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자, 투기 과열지구 6곳이 해제됐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 11곳, 총 17곳이 해제가 됐다. 자, 그래서 뭐 해제된 지역은 이렇게 보시는 건 마치 뭐 대구,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에 창원,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경북 경산, 그다음에 여수, 순천, 광양.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제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제를 시킨 이유는 뭐예요? 사실 지금 현재 금리가 매우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분양도 높아지고 있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게 또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민심이 또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든지 지금 다 안 되고 있어요. 주식, 코인,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심을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하였다. 자, 그럼 이런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은 또 어떤 일들이 있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뭐 세금 혜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출 규제. 우리가 대출 때문에 매수하지 못했던 뭐 돈이 안 도니까 우리가 매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현금 보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뭐 LTV 같은 경우도 주택 담보 대출도 뭐 무주택일 때 60%였던 게 70%, 50%였던 게 70%. 그다음에 뭐 2주택 취득세 같은 경우도 사실 뭐 1%에서 3%까지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됐네 하면서 그럼 매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면은 사실 뭐 이제 대전이라든지 뭐 창원, 그다음에 경산, 전남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수도권 외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거주로서는 좀 다가갈 수는 있다. 그냥 실거주입니다. 실거주. 거주를 위해서 내가 집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투자로서 지금 이 지역에 투자를 해보겠다. 내 돈을 집어넣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대구입니다. 대구. 왜? 대구가 지금 이렇게 다 많이 풀렸어요. 근데 대구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이제 지금 현재 대구는 타워크레인이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는 뭐 노후화율이 높기 때문에 뭐 재건축, 재개발 등등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구 보시면은 사실 2023년도에 어때요? 물량이 지금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뭐 이 과거부터 거의 30년, 40년 이래로 가장 역대급 공급이 들어간다. 그래서 현재 대구에 계신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 걱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달서구라든지 뭐 수성구. 자, 근데 특히나 이 수성구 같은 경우는 뭐 대구에 뭐 강남이라고 하죠. 사실 수성구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쫙 보면은 자, 최근만 볼게요. 뭐 2021년도, 22년도에는 공급 물량이 적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공급 물량이 조금은 있죠.
자, 그래서 뭐 수성구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범원, 만천 이제 그런 곳들은 사실 좀 잘 안 빠진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23년도에는 우리가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수성구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더라도 올라가는 게 다른 것보다는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2022년도도 이제 거시 경제가 매우 안 좋죠. 뭐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매우 안 좋은 상황에 금리 인상까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집값이 많이 좀 빠지고 있고요. 특히나 2023년도에 대구는 역대급으로 공급이 들어간다. 자, 근데 이 공급이 들어갈 때도 뭐 대구 전체에 들어가긴 하지만 뭐 핵심 지역보다는 외곽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가 뭐 다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급 물량, 눈에 보이는 공급 물량이 어느 쪽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에 투자를 한다. 대구가 풀렸으니까 대구에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건 한번 돌다리를 두드려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지역은 과연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1기 신도시. 자, 1기 신도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뭐 재건축. 왜냐면 노후화가 오래됐기 때문에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뭉쳐야 빨리 짓는다. 통합 재건축을 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기보다 이렇게 아파트,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뭉쳐서 통합으로 재건축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 옆에 뭐 분당, 일산, 삼본 등만 보셔도 삼성, 한신, 그다음에 한양, 우성, 현대 합쳐서 7천 세대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건축 이슈가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고요. 뭐 양지마을 같은 경우도 4천 세대.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통합으로 묶어서 재건축을 한다. 그래서 이런 개발이 일어나는 곳들, 이렇게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일어나는 곳들은 아직까지 투자 가치는 유효하다. 뭐 개발이 되면서 사실 아파트가 신축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뭐 금방 되는 사업이 아니라 뭐 최소 우리가 10년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재건축에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기 신도시 뭐 이미 지금 비싸지 않냐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내가 분당 갈 돈이 안 돼. 그러면 어디를 보셔야 된다? 평촌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평촌이 안 되면 그다음 일산을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중동. 중동도 내가 좀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3번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그만큼 아직 투자 가치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대전이랑 세종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풀렸죠. 풀려서 이게 풀렸다는 거는 그래도 앞으로 조금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방에서 유일하게 안 풀린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세종입니다. 세종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왜 안 풀렸을까? 세종이 왜 안 풀렸을까?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종은 아직 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울에서도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안 풀어준 이유가 실거주를 꼭 해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안 풀어준 이유가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주택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세종은 우리가 특히나 어느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토지 보상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생각해 볼 만한 지역은 1기 신도시, 그다음에 대종, 그다음에 대전과 세종의 토지 보상이 일어나는 곳에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된다. 자, 갑자기 주택 얘기하다가 왜 토지가 나오냐 이런 궁금증을 또 가지실 수가 있어요. 자, 집 대신 우리가 땅을 사면 오를까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10명 중에 3명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총 인구 중에 1,851만 명이 땅의 주인이다. 그래서 개인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어때요?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땅, 개인이 가진 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토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쪽에 보시면은 이 개인 토지,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땅을 살까? 여기 있는 것은 어떤 땅을 살까 한번 봤는데 자, 이 개인 토지 지목별 현황을 보시면은 자, 임야가 57%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농림지, 농경지가 34%고요. 자, 그래서 임야가 특히나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절반 이상이 지금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임야는 첫 번째로 뭐예요?
싸다. 가격이 싸요. 자, 가격이 싸고 우리가 쉽게 조금 접근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불과 20년 전만 해도 임야 구매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땅은 오른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 때문에 사람들이 토지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지금 현재는 아무 땅이나 사면 사실 오르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 땅이나 사면 오르지 않고 일자리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보상이 일어나는 지역 중심으로 빠르게 오른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우리가 땅을 쉽게 내가 임야 싸다. 싸다 해서 구매하면은 내가 자금이 묶일 수가 있다. 그래서 20년, 30년 또 기다려야 되는 장기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보상이 일어나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인입니다. 자, 용인 구성역. 그래서 우리가 교통 호재가 있는 이제 용인 구성역인데 이 바로 앞에 보시면 이런 논대기 밭대기들이 있어요. 논밭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용인 플랜폼 시티로 정부에서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83만 평. 여의도가 84만 평이죠. 그래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면적으로 여기에다가 각종 산업 문화 복지 시설, 그래서 복합 신도시를 만들어 버린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돈 버신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자, 기사를 보시면은 용인의 알토란 땅 싹쓸이 했다. 그래서 베일의 A씨. 그래서 어떤 A씨가 여기 있는 땅, 이 개발이 되기 전에 이런 땅들을 임야라든지 논밭을 매수를 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런 땅들이 개발이 됐다. 그래서 개발이 돼서 첫 번째로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을 벌었고 보상을 받겠죠? 그럼 보상을 받으면 어디가 올라요? 이 주변이 오른다. 그래서 이 개발이 일어날 때 우리가 보상이 일어나는 곳 주변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빠른 지가 상승을 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토지 보상, 올해가 역대급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이 일어나는 지역 주변에서 우리가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또 어떤 부분이 돈을 또 버셨냐 봤더니 평택입니다. 자, 평택이 땅값 상승률이 전국 2위를 했던 때가 있어요.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평택의 땅값 상승을 견인했던 게 뭐죠?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시골에 삼성전자가 12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무려 뭐 300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4공장, 5공장, 6공장까지 건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택 캠퍼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평택이라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자, 삼성전자가 들어가면 또 어때요? 당연히 그에 맞는 배후 신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붙어서 고덕 신도시가 생겼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예요? 보상을 받죠, 보상. 토지를 갖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논대기, 밭대기 갖고 있던 농부였는데 삼성이 들어가고 일자리가 들어가니까 주변이 신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뭐 1억, 2억씩 버는 게 아니에요. 뭐 10억, 20억씩 법니다. 왜? 땅이 특히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액으로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뭐 아파트 2배, 3배만 올랐다고 해도 많이 벌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하냐면 내가 만약에 20억, 뭐 30억 벌었어. 이 사람들 어디 가요? 강남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이 돈다. 자, 그리고 보상을 받았어요. 그럼 어디가 올라요? 이 주변이 오르더라. 이 주변이 보상받은 사람들이 대토라기 때문에 이 주변 지가가 다 올랐다. 그래서 평택 땅값이 다 오른 게 아니에요. 오른 부분은 어디다?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일자리가 들어오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보상을 해주니까 이 주변이 오르는 것이지 평택 전체의 지가가 오른 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실 때 이러한 개발이 일어나는 곳, 그럼 지금 개발이 일어나는 곳은 어딜까? 올해 가장 많이 보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딜까? 이 부분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투자해볼 만한 보상 지역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상 지역을 이제 우리가 가져와 봤는데, 자, 2022년도 SOC 토지 보상 배정 예산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뭐 고속도로, 그 다음에 뭐 국도, 철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속도로가 올해 1조 3,661억 원, 72%로 가장 많이 풀리더라. 근데 그중에 이 돈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이 어디더라? 이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는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돈이 가장 많이 풀리더라. 자, 그래서 어때요? 지금 현재 안성까지는 서울 구리에서 안성까지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서 내년에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용인도 올랐고 안성도 올랐고 여기 그때 투자하신 분들 지금 돈 다 벌었어요. 자, 그럼 남은 구간이 어디예요? 이 안성에서 세종까지 구간이 조금 남아있더라. 그래서 이 보상이 일어나는 주변, 자, 이 도로만 이렇게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세종에는
또 3기 신도시가 들어갑니다. 어디에? 조치원에 들어간다. 조치원의 바로 왼쪽 부분에 이렇게 3기 신도시가 공사를 하면은 또 뭐가 일어나죠? 보상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세종 연기에도 공공택지가 또 들어갑니다. 연기면에도. 그래서 여기에 신도시가 건설하고 보상이 진행되면 또 주변의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완성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상이 일어나고 보상이고 보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종에 일어나는 보상은 뭐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로 인한 보상. 그다음에 세종 조치원과 연기에 신도시, 3기 신도시 보상이 또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 그래서 제2의 판교라고 하죠. 그래서 84만 평의 어마어마한 국가 산업단지가 또 들어가더라. 그래서 내년부터 보상 계획이 있더라. 그래서 보상이 3연타로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주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중에 보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더라? 세종이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종 빼고 지방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네? 그럼 우리가 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이유는 뭐다?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틈새를 찾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종시가 지금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요. 뭐 3억대 분양했던 것들이 뭐 얼마까지 갔어요? 뭐 10억, 뭐 11억까지 뭐 가장 많이 올랐어요. 뭐 보통은 이제 2배, 3배 올랐는데 여기는 뭐 3배까지도 올랐다. 근데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땅값 상승률은 어떻다? 전국 1위다. 그래서 현재 주택으로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땅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자 세종 지도입니다. 그래서 조치원 3기 신도시가 이쪽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국가 산업단지 세종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기지구 공공주택지구가 들어가고요. 그럼 자 어떻게 되느냐? 보상이 일어나고 보상이 일어나고 보상이 일어나고 보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쪽이 앞으로 지가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은 자 투자를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곳 1기 신도시는 아직 기회가 있다. 재건축 완화에 대한 그런 기회도 있고 아직까지 가치가 높다. 자, 그래서 투자 주의해야 될 부분은 대구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방이나 강원도 등 외곽 지역, 수도권도 빠지고 있는데 외곽 지역도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실거주, 거주 용도로는 적합하지만 투자 용도로는 지금 현재 한 번쯤 물음표를 던져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갈아타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계획을 짜시고 급한 거 아니니까 지금 사실 매수 매도도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위에 있는 뭐 1기 신도시라든지 지금 현재 집을 매수할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1억 미만의 소액 투자로 자산을 한번 불려볼 필요성이 있다. 어디에서 하셔야 되냐? 지금 현재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곳에서 우리가 이러한 1억 미만의 소액 투자로 내 자금을 한번 굴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돈을 불리고 우리가 위에 집사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현명한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